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모텔 황제입니다. 이번에는요, 네, 경기도 의왕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왕시는 말이죠. 일단은 숙박업소 있지 않습니까? 네, 호텔이나 모텔이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허가가 많이 나지 않는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의왕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나 모텔이 이 매물이 중개 시장에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평균 수익률은 항상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의왕시는 호텔이나 모텔이 많이 입지하고 있지도 않고요. 이 매물이 중개 시장에 많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다. 일단 그 여러분들이 의왕시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물건 번호는 네, 118454번입니다. 네, 사용 승인일 2005년 12월 21일 날 본 물건이 사용 승인을 받으셨는데요. 해당 물건은 말이죠. 네, 집합 건물 중 네, 구분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건물. 네. 한 동에 건물이 있는데 그 층마다 그 칸마다 소유자가 다 다르다는 거죠. 네. 층수가 지하 3층부터 지상 8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하층은 이제 주로 이제 주차장이 형성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각 층마다 이제 용도에 따라서 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위락시설, 그리고 예, 뭡니까? 네, 여관이죠. 네, 숙박업소가 이렇게 층층마다 이렇게 허가를 받고 현재 그러한 집합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물건은 지하 3층부터 지상 8층까지 있는 건물 중에 4층에서 7층만 네, 이렇게 모텔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78평인데요. 여기에서 대지 면적 178평 중에 대지권 네, 비율로 이렇게 취득하고 있겠죠. 네, 연면적 네, 4층에서 7층까지 478평이고요. 매가는 현재 33억에 진행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소유자께서는 직영으로 운영 중이시고 융자를 26억을 현재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비 매수인께서는 26억 채무 인수 그대로 받으신다면 초기 투자 자본 현금은 네, 7억으로서 본 물건을 취득할 수 있겠고요. 월 매출 6천만, 매출이 잘 나오고 있죠. 네, 월 매출 6천만원씩 꾸준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객실 수는 네, 35개,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충분하죠.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고요. 공시지가 한 평당 41,322원에 해당되는 경기도 의왕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입니다.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시면 해당 물건은요,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네.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반 상업 지역과 역세권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떻죠? 네. 모텔, 호텔이 어떻다는 겁니까? 네. 밀집되어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유흥, 먹자 상권이 네.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추해낼 수 있는데요. 해당 역세권은요, 호텔이나 모텔에 이 숙박업소 있지 않습니까? 네. 숙박업소가 네, 분산된 지역입니다. 분산된 네, 지역. 그래서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해당 물건은요, 지금 현재 소유자께서 호텔이나 모텔에 대해서 좀 일가견이 좀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운영을 상당히 오래 하고 계시거든요. 해당 물건 말고도 타 숙박업소를 또 보유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운영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운영을 아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월 매출 있지 않습니까? 네. 월 매출이 계절적 요인의 변동 없이 네, 꾸준히 이렇게 꾸준히 월 매출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월 매출이 꾸준하다는 거는요, 그만큼 네, 리스크가 적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항상 부동산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특히나 호텔, 모텔 아주 특수한 물건이죠. 수익률을 먼저 바라보는 시선이 많으신데요. 모텔 황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무엇이죠? 네. 수익률을 보시기 전에 먼저 리스크를 볼 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요. 그 이론을 접합을 시키다 보면 해당 소유자께서는 운영하는 묘가 상당히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월 매출이 꾸준하다는 겁니다. 월 매출이 꾸준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적다는 물건이다. 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이제 이자 지급액과 네,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자 지급액. 이런 물건은 여러분들 한번 임장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네, 이자 지급액 26억이죠? 네. 이자율은요, 4.8%.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1억 2,500만 원의 이자 부담금이 발생이 되고요. 한 달에 얼마냐면 1,040만 원에 대한 네, 이자를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기대 수익률 보셔야죠. 네, 기대 네,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네, 초기 투자 자본, 네, 자기 자본, 네, 7억 투자하시죠? 네, 7억 투자하시고요. 네, 월 매출 네, 6천만 원 중에서 순수익으로 보실 수 있는 금액은 2,100만 원입니다. 네, 12개월로 네, 곱해 주시고 네, 이렇게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기대 수익률은요, 36%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6% 상당히 수익률이 높게 나왔죠? 이러한 이유는 바로 적은 자기 자본 대비 월 매출이 높기 때문에 월 순수익이 그만큼 높아서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릴까요? 팁 집합건물 마지막으로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집합 건물을 우리가 이제 임장을 가시게 되면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객실인데요. 객실. 네. 객실. 이 객실 중에서 여러분 이제 단독 건물은 뭐 여지가 없겠지만은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요. 이 객실을 보실 때 창문이 있는 방이 있고요. 창문이 없는 방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창문이 없는 방과 창문이 있는 방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이제 객실이 대부분인데요. 그 이유가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이제 4층에서 네, 7층까지니까 이렇게 4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4층. 네, 4층이라고 가정해 보시면 이쪽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겠죠? 네, 엘리베이터.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 카운터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카운터. 네. 이쪽이 이제 복도고요. 네, 복도. 이쪽도 이제 복도죠. 네. 그러면 이쪽이 이제 객실 이렇게 있겠죠? 네, 객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쪽도 이제 복도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복도고요. 이쪽이 이제 객실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예, 벽에 붙어 있는 객실은 측면에 있는 객실들은 여기에 창문이 다 있겠죠? 예, 창문이 다 있는데요. 이 공간 가운데 있는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복도를 제외하고도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카운터를 제외하고도 이 공간이 남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객실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객실을. 예, 이렇게 만들면 여기가 이제 출입구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 객실은 어떻습니까? 창문이 없죠? 네, 사면이 막혀 있기 때문에 창문이 없습니다. 이러한 방을 우리가 사례에서는 이제 먹방이라고 하면 먹방, 실무에서는 먹방 그래요. 창문이 없는 방을 먹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장을 가보시게 되면 객실이 만약에 35개다. 그러면 35개 중에 창문이 없는 방, 즉 먹방이 몇 개인지. 예, 그래서 객실 중에 먹방 비율을 우리가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먹방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먹방이 많으면 그만큼 네,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네,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창문이 없는 방은 좋은 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쪽에는 우리가 뭐 이쪽이 이제 만약에 뷰가 좋다. 네, 이쪽에 있는 네, 이쪽이 만약에 북쪽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북쪽이면 이쪽이 뷰가 좋다. 뷰가 좋으면 이쪽을 이제 우리가 이제 VIP실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이쪽은 상대적으로 뷰가 안 좋다. 그러면 특실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특실. 예, 특실. 이쪽은 특실. 먹방은 어떻습니까? 이쪽 먹방은. 이쪽 먹방은 일반실로 만들 수밖에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창문이 없으니까. 그러면 일반실이 많으면 우리가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죠. 그래서 먹방이 얼마나 있는지 임장을 가실 때에는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은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보유자가 이야기 해주겠습니까? 네, 중개인이 이야기 해주겠습니까? 이야기 안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계약 체결하시죠? 계약 체결하는데 만약에 이제 30억에 33억에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결했어요. 잔금까지 다 치르셨습니다. 딱 운영을 해보니까 그때서 이제 먹방을 알았어요. 창문이 없는 방이 있다는 사실을 잔금은 이후 일주일 후에 이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도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요. 매도인은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중개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 여러분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을 가도요, 여러분들이 매매 가격에 대해서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매매 가격을 일정한 부분 조정해달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매매 가격을 이제 조정해주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소송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소송 해봤자 여러분들이 패소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팁은 여러분들이 꼭 하나 유념해 주시고요. 집합 건물 중 구분 건물이 또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이 있어요. 예, 상대적으로 우리가 리스크를 먼저 보았을 때 이 먹방 체크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